박정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꿰뚫는 키워드 한마디 무엇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합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구리와 관련된 키워드를 주셨네요. 구리 재고 18년 만에 최소치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러면서 구리와 관련된 이슈들도 역시 원재료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에서 자꾸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구리 가격이 지난 1월 달에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네. 일정 부분 좀 내려와서 톤당 8,900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가격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구리 관련 종목들이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일단은 이 구리 재고가 지난 18년 만에 최저치로 한 5만 톤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는 상황이고 네. 자, 이러한 재고량은 생산이 멈출 경우 일주일 안에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재고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구리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같이 이제 구리 재고량이 좀 감소가 된 것은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요 증가도 있겠지만 매장량 1위인 칠레 생산량이 2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고 전월 대비 12% 정도 감소를 하면서 생산량이 좀 감소된 상황이고요. 또 2위인 페루 수출량이 1, 2월에 전년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생산량은 한 3% 정도 증가는 했지만 이 정치적 혼란으로 수출이 조금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제 공급이 조금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프랑스 무역회사 트라피구라 이런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현재 연말까지 구리 가격이 12,000달러, 통당 12,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전망을 하였기 때문에 요 관련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구리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떤 종목을 그럼 보면서 저희가 포인트를 얻어야 될지 몇 개 종목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서원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 전반의 필수 기초 소재인 동학금계를 만들어내고 있고 동학금 제품을 또 다양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수전 금구료 그리고 수도 계량기 그리고 이런 소재인 황동 인코트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온수 분배기 소방 밸브류 소재인 청동 인코트를 국내 유일하게 KS 마크 업체로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좀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었는데 최근 이 구리 재고 감소량으로 인한 수급이 강력하게 몰리면서 오늘 한 28%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8% 정도 선에서 만약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내일 시세에서는 최소 1,95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급등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종가 베팅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950원부터는 이제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수급을 보시면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원 역시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 종목 더 체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대창이라는 종목인데요. 황동봉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동학근 계열의 비철금속 제조업체입니다. 반도체 전기, 전자부품, 자동차, 선박, 이 산업용 기계류, 첨단 기초 소재로서 활용되는 이 황동봉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구리 가격 또는 구리 재고 관련 이슈로 지속적으로 좀 등락을 번복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성장 관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매출이 매년 10% 이상씩 증가를 하면 어느덧 2022년에는 1조 4천억까지 올라갔지만 다소 안타까운 것은 영업이익이 조금 미진합니다. 영업이익은 91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건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 앞으로도 이 외형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현재 순자산 가치는 2,400억 정도 수준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3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일단 내일 시세에서 1,610원짜리 돌파 여부를 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혹여 돌파가 된다면 1,930원 정도 자리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리 관련 종목들도 저희가 추세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해서 두 종목 서원과 대창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관련된 키워드, 구리와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하창원 본부장께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구리 관련 종목으로는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좀 체크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2구 산업을 좀 선정을 산업. 네, 했습니다. 뭐 일단 구리 관련된 이슈가 생길 때 좀 강력한 시세를 분출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항상 2구 산업이나 대창이 조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가 이제 급등하면 같이 쫓아가는 이런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동이 48%, 황동이 41.37%의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재고량이 줄어든 것도 줄어든 것이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고 관련된 발전소들을 좀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또 구리에 이런 소비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조금 굉장히 긍정적인 업황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전기차에 대한 이런 투입 비중도 상당히 높죠. 뭐 내연기관차 대비했을 때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기차로 전환 그리고 양극재 쪽이 부각이 되면 될수록 사실 차체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서 뭐 해당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뭐 이런 전기차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풍력이라든지 이런 태양광에 대한 이런 설치량이 증가되는 부분에서의 이런 구리 수요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치중해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당 종목이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급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 21선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좀 추세를 돌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전고점 돌파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고점 돌파할 때 이전에 상승력이 나왔었던 초반 부분의 거래량까지 더 넘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좀 수익 실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약간 급등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리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뭐 한 달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이 어쨌든 최근에 시장 상황 자체가 뭔가 한번 테마를 받으면 또 급등세가 나타나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투자 전략은 일단은 급등 관련해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 2구 산업과 그리고 관련된 서원 대창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구 산업 가격 전략도 살짝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타이밍이니까. 네네네. 일단은 뭐 매수 같은 경우는 11선 부근까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750원 정도로 한번 타점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7,000원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000원 돌파를 했을 때 굉장히 이 부분까지 뚫어주면 강력한 상승력이 나오겠지만 거래량 일단 동반돼서 크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절반 이상은 무조건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상황에서는 이평선과의 뭐 큰 이격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단 끌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5,750원 매수 기점으로 했을 때는 지금 21선 라인 부분에서의 좀 윗라인이 4,930원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구 산업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정식 대표님께 구리 관련 종목들 어쨌든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좀 급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2구 산업이 가장 먼저 움직였죠. 그리고 네. 나서 오늘 좀 서원이 좀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창도 어느 정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선구적으로 움직인 이제 2구 산업을 공략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언급드린 뭐 서원이나 대창 후발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 시세는 한 며칠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비철금속 섹터가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을 때도 과거의 흐름을 좀 빗대어 보면 그때도 이제 며칠간 좀 급등력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냈던 전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일 하루로 이렇게 급등력이 사그라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